아,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르바이트 하시는. 네, 맞아요. 아, 네. 안녕하세요. 두려! 나 나치 이거! 두려! 나 나치 이거! 두려! 나 알아요? 나치 이거! 네. 아, 진짜요? 아, 좋은 분이셨어요? 아, 이게 지금 같이 일하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. 네. 아, 그래요? 알겠습니다. 어, 진짜 인연이다. 어, 딱 보자마자 알아보신다. 아니, 근데, 어, 나치 이근데, 어? 아니,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만나지? 어, 그러게요. 아니, 사람 착하게 써봐. 아니, 예, 그러니까, 아, 정말 못되게 써봐요. 어떻게 될 뻔했어요. 아니, 근데, 아니, 진짜 안 봤다. 어떻게. 같이 일하셨던 분이 있으니까 얘기하기가 상당히 편하시겠네요. 네, 아니, 엄청 그러지? 자, 그러면. 이 사장님하고도 일해보고, 이 사장님하고도 일해봤으니, 네, 한 사장님을 골라야 된다면? 사랑은 6년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어필 들어가시네. 어필 들어가세요, 갑자기. 저희 가게가 네. 예전에 디저트를 꿈꾸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이. 아, 약간 로망이었군요, 로망. 사장님처럼 작은 되는 게. 작은 로망. 큰 로망은 이제 작은 로망은? 아, 오랜만에 이렇게 옛 제자도 다시 만나시고. 네. 아, 요즘 표정이 너무 좋아지셨어요. 갑자기 막 얼굴을. 네. 네. 이렇게 인연이 되니까 더 잘해드려야겠네요, 저는. 사실 저는 여기 들어와야 되게. 뭘 봐야 될지 잘 몰라서. 어플 만드신 걸 한번 저희가 옆에서 보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저도 볼까 봐요. 보여주세요. 네. 네. 보시는데? 네, 한 170도 정도에서 3분, 4분 정도. 그래서 정확하게. 네. 선크림도 저는 짤주머니 안 쓰고 미리 쳐놓고, 좀 꾸덕하게 쳐놓고 퍼서나갔어요. 일부러 되게 꾸덕하게 해서 이 생크림, 그냥 손님들이 막 마약 생크림이라고 하셔가지고. 그렇게 부릅니까? 오. 금방 하셨네요, 그래도. 네, 이게 제일 기본 악플이라 제일 빨리 만들어요. 이 가게 자체가 원맨 시스템이에요. 사장님 혼자서 다 처음부터 음료 주문도 받고, 그리고 직접 만드시고, 또 서빙까지 하시고, 그래서 한 사람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동선과, 그리고 그 정도의 시간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곳인데, 그 안에서 사장님이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너무 모든 걸 다 빠르게 잘 하셔서, 와플도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해서 아, 굉장히 어려움 없이 쑥쑥 잘 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. 좀, 사실 좀 놀랐어요. 너무 잘 하셔가지고. 아, 그래요? 네. 사실 제가 손을 대기에는 네네. 뭔가 많은 부족함이 없는 메뉴예요. 잘 만들어진 와플인데 혼자 일하시다 보니까 더 간단해져야 되고 네네. 배달도 지금 고민 많이 하시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비대면 주문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거를 좀 포장해서 갈 때도 간단하게 가는 걸 지금 원하시는 네. 것 같아요. 제가 언제 이렇게 만들어서 왔는데 아, 네. 어, 그 뭐죠? 잼 같은 건가요? 카라멜 사과 조림이에요. MC님이 좋다고 하시면 만들어 보고 아 이거 아니다라고 싶으면 저는 그냥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. 네, 굉장히 될 거예요. 엄청 맛있네. 엄청 맛있네. 해서도 될까요? 아 이거 근데 어떤 식으로 해서 내야 되죠? 이거 너무 맛있는데? 한번 만들어 두면 2주 동안 사용이 가능해요. 이걸 활용해서 나중에 뭐 복숭아나 이런 걸로도 그렇죠. 할 수 있는. 그렇죠. 아 역시 많이. 아 응용이 되는 거예요, 그게? 뭐 딸기도 되고 막 이렇게? 그렇죠. 오.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. 아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? 이거 엄청 맛있네 진짜. 맛있죠. 잘 어울리네. 지금 맛만 찾아다니는 이런 언니 오빠들 또 분명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제가 전에 했던 와플은 그냥 거의 생크림이랑 생과일이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그런 거였는데 윤주 셰프님이 해주셨던 거는 그 잼 자체가 너무 정성 있게 만들고 또 맛있어가지고 그동안 제가 해보고 싶었던 좀 더 특별한 레시피로 해서 더 같이 먹었을 때 더 조화롭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, 와플이.
저 같은 사람들은 맛있으니까 만약에 한 잼병 같은 정도에다 다 해놓고 네, 따로, 따로 팔면 그렇죠. 저는 100% 사갈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네.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시면서 네.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100% 답이 아니에요. 제가 드리는 레시피에서 더 개발을 하셔서 네. 이쪽 공간에 맞는 레시피를 찾아주시는 게 사장님의 몫이고 저희는 어느 정도 어깨까지만 도와드리는 네. 하나를 주셨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많이 발전할 것 같은 거예요. 네. 사장님의 지금 열정과 네. 관리하신 모습을 보니까 아마 계속 그렇게 이상 나올 것 같아요. 이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? 어떻게 지을까요? 가을과 찾아온 나의 사과? 가을과 찾아온 나의 사과? 선생님 요새 시 좀 읽으셨군요. 제가 요즘 아기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좀... 좋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시죠. 버터가 확 하고 올라오죠. 이게 역시 호두 같은 거 넣어도 좀 어울릴까요? 어, 네, 좋아요. 무화과 같은 거는 아주 살짝 수색하라면 괜찮습니다. 보시죠. 4배 정도 뛰셨구나 네. 바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전부터 좀 팬이었고 같이 저희도 서울에 올라가서 좀 많이 배우고 서로 자주 연락하면서 이렇게 동종업계 이렇게 좀 같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사장님 자체가 정말 너무 성실하시고 열정이 높으신 분이셔서 그리고 와플 맛집으로 자리하고 싶은 그 마음도 굉장히 크시더라고요. 지금 이 메뉴만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오시는 손님들한테 항상 매번 맛있는 메뉴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유명한 빵집거리이기는 한데 거기서 빵 쇼핑하시고 와플 하나 먹어도 좋겠다라고 그렇게 그 큰 기업 옆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열심히 본인만의 캐릭터가 있는 카페를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